산부인과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의 이제 성형 위주로 시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모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산모를 볼 일이 없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오시는 산모님이 분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왕절개와 이런 자연분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은 제왕절개를 선호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했고요. 이런 방법이 뭐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고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왕절개도 제왕절개만의 위험성이랑 뭐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자연분만도 좋은 점 그리고 문제될 수 있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몸 상태에 맞는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맞는 그런 분만법을 선택을 해서 분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의사가 많은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권하는 그 의학적인 판단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본인이 특별한 니즈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어필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제왕절개 단점도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얘기를 드리고 자연분만을 한다고 뭐 굉장히 더 좋을 것인가, 뭐가 나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보통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술이 큰 수술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세요. 제왕절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왕절개의 단점은요,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분만도 상처가 안 나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배꼽 밑에 우리가 이제 라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팬티가 있으면 팬티 라인 아래쪽으로 절개를 넣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속옷을 입거나 뭐 비키니를 입거나 이랬을 때는 제왕절개 상처가 표시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이제 길게 열어야 되긴 하거든요. 길게 열어야지 이걸 통해서 아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열어야 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긴 하겠지만 이 위치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배꼽 있잖아요. 배꼽 밑으로 세로로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굉장히 뭐 아물고 나서도 굉장히 흉터가 심하게 남고요.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가로절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팬티 라인, 그 밑으로 팬티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밑에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절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흉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흉터 생길까봐 나는 싫다. 몸에 흉터 나는 게 남는 게 싫다. 이래서 제왕절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흉터가 길게 남는 것도 맞죠. 그래서 수술을 해보면 작게 열어서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기가 작고 그냥 일반적인 머리가 아래쪽으로 와 있는 정상적인 위치의 아기들 있잖아요. 두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밑에 있으면 머리부터 나오는 아기들은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열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개를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아기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 예상이 된다. 아니면 굉장히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라든지 어쨌든 아기가 별 고생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좀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분만이 되어야 할 때는 절개를 좀 길게 넣죠. 그리고 아기가 머리가 아래쪽에 있지 않은 거꾸로 있는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엉덩이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니분만 혹은 뭐 발이 아래쪽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조금 더 크게 열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면요. 아기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나오면 어깨만 분만을 잘 시키면 그 밑에 부분들은 그냥 쑥 빠져나와요. 그래서 분만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엉덩이부터 나오잖아요. 엉덩이부터 나오면 이 고관절에 이렇게 걸어서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부터 쭉쭉쭉쭉 나오면 다리도 하나씩 빼야 되고, 그리고 어깨 쪽에 팔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쪽 밑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쪽에 걸리거든요. 그럼 팔도 한쪽씩 빼줘야 되고, 여기 턱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얼굴도, 머리 쪽도 턱에서부터 해서 분만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둔이면 우리가 제왕절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질식 분만을 하다가 걸려버리면
굉장히 이렇게 분만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니를 자연분만하는 경우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제왕절개를 하죠. 제왕절개를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팔 뺄 때 팔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쇄골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좀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좀 크게 열어요. 그러면 내 몸의 상처가 뭐 크게 열면 십몇 센치를 열거든요. 3cm, 4cm 이렇게도 열어요.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르실 수 있고 켈로이드가 있다든지 상처가 좀 잘 생기고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분들은 그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특히 보면 첫째 때 켈로이드 생기고 둘째 때 수술하면서 이 켈로이드를 없애드리거든요. 켈로이드가 뭐예요? 상처가 아물면서 불룩하게 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 상처에서 켈로이드가 특히 많이 생겨요. 다른 부위에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귀를 뚫는다든지 뭐 다른 부위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제왕절개 상처 켈로이드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째 하고 나서 정말 지렁이가 한 마리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손가락만한 게 배 위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잖아요. 출산을 하는 산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둘째 분만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지렁이가 있으면 이 위쪽을 자르고 이 아래쪽을 같이 잘라요. 그래서 이 피부를 다 전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켈로이드 뚱뚱하게 생겼던 부분은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둘째 낳고는 좀 잘 관리를 하시고 하면 켈로이드가 첫째 때만큼 안 생길 수 있거든요. 매번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고 나서 좀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덜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켈로이드 상처가 있으면 정말 응급수술이면 켈로이드 그거 관리를 못 해드려요. 그냥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뭐 그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수술 상황에서는 켈로이드 다 제거하고 둘째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 지렁이를 제거하려면은 위아래로 이제 절개를 넣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일반적으로 더 길어져요. 둘째를 분만할 때는 내 상처가 원래 요만했는데 둘째 분만하고는 이만큼 길어져 있어요. 이 폭만큼 길이가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그 수술을 할 때는 본인은 뭐 크게 느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왕절개 위험도가 좀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죽다 살아났다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면 상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의사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왕절개 제일 큰 문제점은 출혈이 많을 수가 있어요. 출혈이 많고 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모를 연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을 이 타이밍에만 보는 게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케어를 시작해서 수술을 하고 분만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도 병원을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상태를 점검하고 또 둘째를 임신해서 오면 또 다시 보기 시작해서 또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수술 때는 뭐 유착이 생겨 있다든지 들러붙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뭐 볼 수가 있게 되고 뭐 켈로이드도 물론 그때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상태로 계속 환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산부인과 의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술 후에 생기는 유착 같은 거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부 장기가 들러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출혈 같은 경우는 원래 분만을 하는 거 자체는 출혈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들은 정말 산부인과는 피가 무섭게 나거든요. 자연분만해도 출혈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물론 출혈이 있는 과정이지만 제왕절개는 이게 피로 가득한 이 자궁을 이게 칼로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실혈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보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왕절개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회복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고 일단은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착은 어디랑 어디가 되냐면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자궁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궁이 이렇게 있다 치면 요 아래쪽을 열거든요. 아래쪽을 열고 들어가서 아기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방광이 있어요. 소변 보는 소변을 담고 있는 주머니죠. 그래서 자궁 바로 앞쪽에 방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광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쪽에 자궁을 덮고 있는 또 층이 있어요. 얇은 막이 있는데 그거를 잘라서 방광을 약간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절개를 들어가거든요. 수술한 후에 그 응급한 수술이라서 방광의 위치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든지 소변이 좀 차있는 상태에서 수술했다든지 이러면 방광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방광이랑 자궁이랑 좀 들러붙어 버리는, 그래서 방광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 자궁을 아래쪽을 절개를 하지 못했다 이런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자궁이 복벽에 갖다 붙기도 해요. 그러면 자궁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벽이라는 게 배 앞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골반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복벽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공간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앞쪽에 이제 방광이 있으니까 방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이렇게 프리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부풀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궁 여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얘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붙어 있으면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수술을 하러 들어가 봤을 때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는 분들은 복강 내에 그런 이제 제왕절개 했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유착이 생겨 있는 경우,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조금 힘들다든지 어떤 유착을 제거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제왕절개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그런 흉터 문제, 출혈이 많이 될 수 있는 문제, 유착이 돼서 이제 향후에 뭐 수술을 할 때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평소 생활하는데 통의 원인이 되거나 뭐 소변을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왕절개를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진통제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기로 선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진통제를 최대한 많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 물어볼 거예요. 무통 그런 장치 같은 거, 그 진통제에 를 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통 장치를 달고 나오면 통증이 훨씬 적어요. 무통이라는 게 완전히 통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증 조절을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푸시할 때마다 원래는 조금씩 조금씩 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아프다 이랬을 때 내가 누르면 그게 이제 좀 많은 양이 한꺼번에 쑥쑥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눌러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가 좋은 점이고, 어차피 제왕절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통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진통제 옵션을 주는 것들은 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밤에 많이 아프다 콜해서 간호사한테 진통제 추가로 더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사 맞고 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통제를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할 만한 수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이 많아요. 오늘은 제왕절개에 문제될 수 있는 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만이라는 게 자연분만이 되었든 제왕절개가 되었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음번에는 자연분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